광안리 해수욕장. 정면으로 들어오는 광안대교의 모습에 절로 카메라를 들게 만듭니다. 여름엔 해수욕을 즐기는 사람들로 북적이기도 합니다. 광안리 해수욕장은 도시철도 2호선과 인접하나 시내버스를 통해 광안리 해수욕장 정류소까지 더 이동하면 더 가까이 접근 가능합니다. 부산종합버스터미널과 연결되는 노포역이나 경부선과 연결되는 부산역에서 가시는 분은 도시철도를 좀 길게 환승까지 해가며 이용해야 한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이번 시간 소개하는 노선 기준으로 서울에서 부산까지는 380km 이상 떨어져 있습니다. 서울에서 출발하는 경부선 계통 가운데에서 가장 긴 거리지만 대한민국에서 제2의 도시라고도 불리우는 곳으로 가는 만큼 중요한 입지인 구간을 이번 시간 살펴봅니다. 서울 부산 간 대중교통 2023년 리뉴얼입니다. 제가 사전에 예약한 버스는 부산에서 14시 20분에 출발하는 우등고속이었습니다. 추석 연휴 이후 금요일에 운행하는 버스에는 꽤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러 나왔습니다. 14시 20분 되어 출발합니다. 다른 곳으로 가는 동양고속과 함께 동시 출발을 하게 되는데요. 부산종합버스터미널에서 출발한 이 두 버스들은 경부고속도로로 들어가게 됩니다. 바로 근처에 노포 IC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울산 방향으로 우회전을 먼저 해줍니다. 간판에 살짝 보입니다만 좀 더 간 지점 삼거리 1번 고속도로 노포 IC 방향 이정표도 보이고 있습니다. 금정 체육공원 방향도 역시 우회전입니다만 이후에 한 번 더 나오는 삼거리에서 직진해야 체육공원이고 이 고속버스는 우회전한 후 바로 나오는 노포 IC로 들어갑니다. 경부 고속도로 서울 방향 진입입니다. 부산 외곽순환고속도로도 바로 여기에서 볼 수 있는데 노포 IC와 바로 붙은 노포 분기점에서 서로 만납니다. 노포 IC를 통해서 고속도로 본선 진입 이후 약 5km 앞에 첫 번째 휴게소인 양산휴게소가 기다립니다. 그 전에 오르막 구간에서 경부고속선 교량 바로 아래를 지나가기도 하죠. 좀 전까지는 오르막 차로까지 껴서 4개 차로였지만 이제는 3개 차로입니다. 도로 갓길 공사 때문에 평상시 구조와 약간 달라져 있습니다. 공사 구간을 다 지난 후에 양산휴게소, 그 직후에 바로 중앙고속도로 지선과 만나는 양산 분기점입니다. 상주 영천고속도로를 이용하는 것으로 경로가 바뀌기 전에는 모두 중앙고속도로 지선으로 들어갔지만 지금은 경주시를 지나는 식으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양산 IC, 통도사 하이패스 IC, 통도사 IC, 서울주 분기점, 서울산 IC, 언양 분기점이 이어집니다. 차로선은 다시 4개가 됐지만 양산 IC에서 다시 차로 하나가 줄어듭니다. 14번 고속도로와 만나는 서울주 분기점입니다. 정식 명칭은 함양 울산 고속도로이지만 함양 방향은 좀 더 기다려야 구간 개통되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울산에서 가는 차량이라면 미래에 함양 방향 고속도로 이용으로 남해 고속도로를 이용해야만 하는 일이 없어질 것 같네요. 울산 고속도로와 만나는 언양 분기점까지 왔습니다. 앞으로는 언양 휴게소, 활천 IC, 경주 IC, 건천 휴게소, 건천 IC가 이어집니다. 지금 지나는 게 언양 휴게소입니다. 과거엔 경주 IC까지 아무런 IC도 없어서 다음 IC가 나올 때까지 약 25km를 달려야 했습니다. 지금이야 활천 IC가 있어서 다음 IC까지의 거리가 줄어들었죠. 또 여기에서 양방향 간 서로 이용할 수 있는 휴게소도 다른데 대구 방향은 언양휴게소, 부산 방향은 경주 IC에서 남쪽에 경주휴게소와 통도사 휴게소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활천 IC를 지납니다. 여기서 앞으로 건천 IC까지 기준으로 20km가 남았습니다. 건천 IC 다음에 있는 영천 분기점에서 버스는 고속도로를 한번 바꿔 타게 됩니다. 그 분기점이 바로 상주 영천 고속도로가 시작되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영천 분기점으로 넘어가는 중에는 경주 터널을 지났는데요. 하행만 광폭형, 상행은 1, 2차로용과 3차로용 둘로 나뉘어서 이용하게 됩니다. 경주 터널을 지나고 나서 만날 수 있는 곳이 영천 분기점이죠. 직진하면 그대로 경산 방향으로 가게 되고 우측에 상주 영천 고속도로로 바꿔 타면 군위 상주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상주 영천고속도로로 들어간 직후에는 부간 IC를 만나지만 상주 방향 도로에서 진출은 불가능하고 이후 동영천 IC, 화산 분기점, 신영 IC, 삼국유사 군위 휴게소가 이어집니다. 상주의 낙동분기점까지 기준으로 82km 남았습니다. 서울 부산 간 오가는 버스는 상주시를 거치는 경로로 운행해야 거리를 좀 줄이는 방향으로 운행할 수 있죠. 낙동분기점부터 청주 영덕고속도로를 이용하기보다는 중부 내륙고속도로를 이용해야 거리가 조금 더 짧습니다. 삼국유사 군위 휴게소까지 왔습니다. 영천 방향은 다른 명칭인 군위 영천 휴게소를 이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동군위 IC, 군위 분기점, 서군위 IC, 도계 IC를 지나면 낙동강 군위 휴게소입니다. 서울 경북 부산 노선은 낙동강 군위나 의성 휴게소를 중간 경유지로 삼고 있기도 한데 일반 고속이나 우등 고속 중 일부를 제외하곤 환승이 지원됩니다. 중앙고속도로와 만나는 군위 분기점이 있습니다. 강원도의 원주나 춘천까지도 갈 수 있는 도로인데요. 도로는 하나로 이어져 있어서 바로 이동이 가능하지만 철도는 안동이나 영주는 아니지만 원주에서조차도 대구 방향으로 바로 가는 열차가 없어서 좀 애를 먹고 있습니다. 앞으로 7km만 달리면 휴게소입니다. 이 방향에서는 서울 경부나 동서울, 인천, 성남, 용인, 청주행간 환승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중에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게 서울 경부행이죠. 부산이나 포항발만 보더라도 서울 경부행 횟수가 많기 때문에 자연스레 비율이 많다고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제 여기가 낙동강 군위 휴게소입니다. 15분 정도만 휴식하고 가는데 화장실에서 볼일 보거나 간식 좀 먹을 수 있는 여유는 있습니다. 갑자기 든 생각인데 이 시간 안에 식사까지 하고 가본 경험이 있는 분 있나요? 식사 한번 하려면 먹는 데만 15분 아니면 20분 정도 잡아야 할것 같은데요? 볼일 좀 보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다른 차량으로 잘못 가는 일 없도록 차량 번호나 출발 시간 노선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다시 길을 나섭니다. 지금 구미시에 있습니다만 곧 벗어날 겁니다. 바로 다음에 상주 분기점이 있고 그 이후에 낙동 분기점으로 이어지는데요. 가는 과정에서 낙동강을 건너면서 구미에서 벗어나 상주로 접어듭니다. 상주 분기점에서 청주 영덕고속도로와 만나지만 이 방향에서는 영덕방향 진출을 할 수 없습니다. 낙동 분기점에 도달하려고 합니다. 청주 방향과 충주 방향 모두 소통 원활하다고 안내되고 있습니다. 청주 쪽으로 가든 충주 쪽으로 가든 모두 서울로 갈 수 있지만 이 고속버스는 거리가 조금이라도 더 짧은 충주 방향 중부 내륙고속도로로 들어갑니다. 중부 내륙고속도로는 양평 IC까지 이어져 있지만 양평 IC 이후로 400번 고속도로가 더 이어져서 현재는 두물머리 나들목과 조안 나들목으로도 갈 수 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상주 IC, 북상주 IC, 점촌 함창 IC, 문경휴게소 문경세제 IC가 이어집니다. 영동고속도로와 만나는 지점은 여주 분기점이죠. 아직 경북인데 충북을 지나서 경기도로 들어가야 여주 분기점을 만날 수 있습니다.
충주 아이스까지 기준으로 57킬로 정도 남아있는 상태에서 이제 문경으로 들어섭니다. 좀 있으면 문경에도 중부내륙선 철도가 들어설 예정인데 과연 서울 문경 간 대중교통은 어떻게 흘러갈지 한번 볼 필요가 있겠죠? 문경 휴게소를 지난 지점 탈 없이 가고 있습니다만 여기서 기상예보엔 아예 없었던 뭔가가 껴있는 게 보이시죠? 도로에서 나오는 건 전혀 아닌 것 같은데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기사석 창문도 다 닫혀 있었던 것 같습니다만 어째선지 매캐한 냄새가 다 유입됐어요. 이제 곧 문경세제 IC입니다. 경부소재 IC는 여기에서 끝이고 이후로 충북으로 접어들어서 연풍 IC부터 시작해 괴산휴게소, 괴산IC, 충주IC, 충주휴게소와 중앙사 바이패스 IC, 북충주IC와 노은분기점, 충주분기점을 이어서 만납니다. 괴산군과의 경계지점은 문경 1, 2터널 이후에 나오는 문경세제 터널입니다. 이제 충주 휴게소까지 왔는데 이 고속도로 안에서 다음 휴게소는 경기도 여주시 소재 서여주 휴게소까지 가야 합니다. 음성군에 휴게소가 없기 때문에 충주 휴게소에서 41km 정도 더 가야 나오게 됩니다. 여주 분기점에서 영동 고속도로로 바꿔 타면 바로 여주 휴게소를 만날 수 있는데 그래도 고작 한 2km 정도 차이죠? 평택 제천 고속도로와 만나는 지점은 두 곳인데 여기서 노은 분기점은 제천 방향 진출만 가능합니다. 평택 방향 진출은 그 다음 충주 분기점에서 진출해서 갈 수 있습니다. 여주쯤까지 29km 남았습니다. 충주 분기점 이후로 강구 IC만 지나면 여주 분기점으로 갈 수 있습니다. 대소에서 호보 방향이 정체였던 것 말곤 소통이 원활하다고 표시 중이었습니다. 근데 이거 경우에 따라 이거 고지 고대로 믿기엔 좀 곤란합니다. 충주 분기점에서 차량들 비상등 켰고 속도가 처집니다. 아니 갑자기 뭔 정체야 하실 수도 있는데 여기서 감곡으로 넘어가는 과정에 바로 오르막길이 있거든요. 하필 오르막 차로도 없이 운영하는 구간이라 이거 오르막에서 처지는 차량들이랑 섞여가야 하게 생겼습니다. 아까 그 전광판 정말 일 안 하네요. 부분 지시라도 표시해주면 어디 좀 덧납니까? 여기에도 전광판이 있는데 감곡 주변 교통량 증가 3km 정체라고 합니다. 오르막 말고도 또 다른 정체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어떤 마음을 가지는 게 좋을지는 모르겠으나 일단 여기서 등산 좀 느리게 한다 생각하고 구간 통과에 한번 입에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등산이 이렇게 지루하나요? 언제 정상부에 도달합니까? 아 다행히 평지입니다. 여기 중원 터널입니다. 이 터널이 지나면 바로 내리막길이 시작됩니다. 이걸 반대로 놓고 한다면 하행 방향은 오르막길이 된다는 거죠. 상행 방향은 역시 중원 터널 주변이 참 고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 시간 고비는 중원 터널쯤에서 안 끝납니다. 감곡 IC에서 바로 또 속도가 처지는데 방금 전과는 다르게 오르막길이 아닌 곳에서 정차이거든요. 금요일 저녁이잖아요. 이 구간뿐만 아니라 경부고속도로 안성 이북 서울 방향도 정체 발생. 추가로 다른 구간도 더 봤는데 중부고속도로 일주가이시 이북 정체. 그 와중에 중부내륙고속도로 정체 구간 표시는 어디 간 거죠? 그리고 조금 있다가 이용할 영동고속도로의 용인 쪽도 소통 상황은 좋지 않습니다. 제가 퇴근 시간대쯤에 용인IC를 가본 적도 있고 해서 이건 어느 정도 예상이 가능했죠. 그 와중에 2차로가 한번 섰군요. 2차로가 오히려 더 잘 가고 있었습니다. 1차로가 더 막히는 이 법칙은 왜 여기에서 작용하나 전 잘 모르겠습니다.
엉금엉금 기어서 이제야 여주분기점에 다다릅니다. 인천에서부터 강릉까지 이어져 있는데요. 서울로 갈 때도 역시 이 영동고속도로를 이용할 일이 있습니다. 양평으로 가기보다는 호법분기점으로 갈 차량들이 다수를 차지합니다. 보시다시피 중부 내륙고속도로 본선보다 인천방향 진출로에 오히려 차들이 빼곡히 들어차 있습니다. 역시 수도권 중심부 쪽으로 들어갈 차량들이죠. 영동고속도로로 들어가고 나면 바로 여주휴게소를 만납니다. 이후로 이천IC, 호법분기점, 덕평휴게소, 덕평IC, 양지IC, 용인휴게소, 용인IC, 마성IC와 서용인분기점을 지나면 신갈분기점입니다. 또 엉금엉금 기어갈 시간이 왔습니다. 어쩌겠어요. 퇴근 시간대이고 그만큼 차량들 몰린 건데. 예, 지겨우신 분들 한숨 좀 자고 와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아무래도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네요. 이제 2km만 더 가면 신갈분기점입니다. 여기서 한번 더 도로를 바꿔 타서 경부고속도로를 이용할 겁니다. 매일 버스 전용차로가 시행되고 있으니까 신갈분기점에서부터 서울 반포IC 인근까지 다른 차로 정체가 발생하더라도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될 겁니다. 우측을 제일 먼저 나오는 진출로 서울 방향으로 갑니다. 이후로 죽전휴게소, 서울요금소, 판교IC, 판교분기점, 금토분기점을 지나면 1번 고속도로 종점부 양지IC가 나옵니다. 이거 버스 차로 속도가 뭔가 처지는데요? 잠깐만, 그러고 보니 판교분기점에서 수도권 제일 순환고속도로로 나가는 버스들도 분명히 있죠? 이때 다른 차로가 분명 좀 그랬을 텐데 차로 바꾸는 과정에서 속도 처지는 버스가 분명히 있었을 것 같아요. 버스 차로가 버스 차로 같지가 않습니다. 이번 시간 정체만 몇 번 만난 걸까요? 이러면 이럴수록 서울경부 도착이 더 늦어지는 겁니다. 판교 분기점을 지나니 바로 소통이 원활해졌지만 곧 있으면 양지IC인데 다른 차로는 정체에 다시 한번 만날 각오를 해야 할 거예요. 이제 양지IC에 닿는데요. 아니, 앞버스 브레이크등 들어오고 비상등을 킨다고? 버스차로 또 밀린다는 소리 아니야 이거? 야, 쉽게 소통 원활이 끝까지 이어질 생각이 없습니다. 도로가 승객들 빨리 목적지로 가게 도와줄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고 있어요. 서기 일보 직전! 이걸 어쩌면 좋으려나! 자, 그리고 양지IC 이후로 서초IC, 반포IC가 이어지는데 서초IC에서 나가는 버스들도 있거든요. 다른 차로도 정체인데 이것저것 다 감안해 본다면 버스차로에서 정체가 발생할 법합니다! 섰어요! 버스차로마저도요! 우리 쉽게 서경부에 빨리 내릴 수가 없겠습니다. 정체야 빨리 물러나라! 근데 하필 이 버스도 서초IC에서 나가야 하는 차량이에요. 그런데 다른 차로는 지금 틈이 없죠. 우측으로 어떻게든 들어가야 하는 저 모습 좀 보십시오. 뭐야, 1500-2번 바로 앞에는 여유가 있었네. 그래, 그럴 수 있어. 이후로 바로 다음에 나오는 반포IC까지 갔습니다. 이제 바로 터미널 근처에 왔습니다. 희망이 조금씩 보이고 있습니다.
다 아니었습니다. 저기 저 특정 차로가 저렇게나 밀려있는 거 보이십니까? 여기서 나가는 차량들 다 저것 때문에 엉금엉금 기어가고 있어요. 이거 알고 보면 저 아래 도로에서 반포 IC를 통해서 경부고속도로 들어가는 것만 밀려있는 겁니다. 보세요. 반포 IC로 들어가는 차로 빼고 다 괜찮습니다. 뭐 근데 어차피 3호 가는 사거리에서 차량들 좀 많은 걸 볼 텐데 뭐 신호만 잘 맞아떨어진다면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경부선 터미널로 가는 버스는 3호 가든 사거리에서 우회전하고요. 그러면 바로 터미널 버스 출입구 바로 앞으로 연결돼서 바로 좌회전해서 들어가면 터미널 9입니다. 아이고 하필 이때 운행하는 버스가 좀 많아가지고요. 예, 하차함에 바로 차를 못 대네요. 앞에 협정버스도 보이시죠? 금일부터 역시 이동량이 많아진다는 걸 보여준다고나 할까요? 그래서 결국 좀 기다렸다가 하차함에 내릴 수 있었습니다. 참고로 여기에서는 소시가 얼마나 걸렸는지 얘기는 안 하지만 추가 에피소드가 준비되어 있는데 그 밖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걸 보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 이용한 서울경부 부산 노포 노선은 각지에서 첫차 오전 6시, 막차 오전 2시까지 운행합니다. 평상시 20분 또는 30분 간격이지만 일자별 배차가 조금씩 불규칙하여 배차 간격은 최대 1시간 반까지, 금에서 일요일은 최소 10분 간격이 되기도 합니다. 원가 기준 일반 고속 26,700원, 우등 고속 39,700원, 프리미엄 51,600원, 심야 우등 43,600원, 심야 프리미엄 56,700원, 할증 프리미엄 61,900원입니다. 4시에서 21시 59분까지는 평시, 22시에서 1시 59분까지는 심야, 2시에서 3시 59분까지는 할증 요금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평상시에는 환승휴게소 경유를 제외하고 중간 경유지 없이 직통으로 운행하지만 서울경부 출발 차량들 가운데 구서 IC 근처 두실역에서 중간 하차가 가능한 차량 편들이 있습니다. 부산종합버스터미널과 바로 붙은 도시철도 1호선 노포역에서 동네 서면 부산역 다대포 해수욕장 방향 열차가 운행을 안 하는 시간대에 도착하는 고속버스라면 무조건 두실역 중간 하차가 가능한데 출발시간, 소요시간 약 4시간을 대입해서 보자면 20시에서 0시까지 출발한 차량은 노포역 신평행 막차 23시 31분과 다대포 해수욕장행 첫차 5시 8분 사이에 도착합니다. 부산종합버스터미널이 좀 외곽에 있다보니 아무리 도시철도 1호선과 바로 연결되어도 시내 깊숙이 들어가는데 시간이 꽤 소요되는데 도시철도 운행이 없는 시간대에는 두실역 중간 하차로 조금이라도 시내와 가까이 있는 곳에서 접근하는 식으로 해결을 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두실역에서 연결되는 심야 시내 버스가 한정적으로만 있기 때문에 택시 이동으로 해결해야 하는 경우가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서울 경부에서 오전 1시 또는 2시에 출발한 차량은 도시철도 1호선을 이용할 수 있는 시간대에 부산에 도착하니 두실역으로 갈 일이 없습니다. 서울 경부 부산 노선은 역사적으로 경로가 몇 번 바뀌어왔던 노선입니다. 가장 초창기에는 경부고속도로 위주로 이용해서 대전 추풍령 등을 경유했고 지금처럼 노포동 부산종합버스터미널 체제가 아니었을 때에는 지금의 미남역 근처의 부산고속버스터미널을 이용해서 시내도로 이용도 지금과 달랐습니다. 중부 내륙고속도로 김천분기점에서 여주분기점 간 개통으로 지름길 경로가 처음으로 개척, 영동고속도로 이용도 하게 되었고 대구 부산고속도로 개통으로 중앙고속도로 지선도 함께 이용하며 두 번째 지름길 경로 개척, 상주 영천고속도로의 개통과 경부고속도로 영천에서 울산 간 계량공사 및 경유 환승교에서 변경으로 세 번째 지름길 경로가 개척됐습니다. 그래서 초창기와는 달리 평상시 대전, 추풍령, 대구를 경유하지 않게 되었고 운행거리도 380.4km까지 줄였습니다. 하지만 그 지름길 경로가 체증 등으로 빠르게 운행하기 곤란할 때는 청주 분기점을 경유해 운행하기도 하며 대전, 추풍령 등을 경유하며 운행하기도 했습니다. 서울 경부 부산 노선 이외에 이용할 수 있는 노선, 먼저 동서울 부산 노선은 현재 월에서 목요일 4회, 금에서 일요일 6회만 운행하고 있고 월에서 목요일에는 일반 고속, 전 요일에는 심야차가 전혀 편성되지 않습니다. 일반 고속 26,800원, 우등 고속 4만원입니다. 서울 경부 부산 사상 노선은 일자별 운행 횟수가 다르고 이 시간틀 안에서 최소 4회까지도 운행합니다. 일반고속 27,200원, 우등고속 4,400원이나 실제 45인승 일반고속 운행 없이 전 시간대 28인승 우등버스가 운행합니다. 금에서 일요일에는 이용 수요가 많아져 임시 심야차가 편성될 수도 있고 이때는 심야 우등 44,400원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동서울 부산 사상 노선은 금에서 일요일에만 하루 3회 우등고속으로만 운행합니다. 47,000원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서울 남부 부산 서부 사상 노선은 하루 4회 남지 경유로 전구간 12, 5등 38,300원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공식 인가 경로가 경부고속도로 추풍령과 중부 내륙고속도로 창령 경유로 돼 있어 총 운행 거리는 서울 경부 부산 사상 노선 387.5km보다 더 긴 약 400km입니다. 서울 남부 양산 부산에 운행 노선은 하루 4회 운행하고 있습니다. 서울 남부에서 양산 구간 36,100원, 전구간 46,000원에 이용 가능합니다.
경남 양산시 경유이지만 양산시의 버스터미널 쪽에서도 충분히 도시철도나 시내버스, 광역버스 등으로 부산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동서울 양산 부산 해운대 노선과 동서울 좌천 부산 해운대 노선은 평상시에 총합 10일에 운행, 그중 양산 경유가 8회입니다. 동서울에서 양산 우등 36,800원, 프리미엄 47,800원, 심야 우등 4만 500원, 동서울에서 좌천 우등 37,700원, 전구간 우등 41,300원, 프리미엄 53,700원, 심야 우등 45,400원입니다. 좌천 경유 차량표는 죽성 사거리도 경유하지만 승차권 예약이나 발권 시에는 모두 좌천 승하차로 정해서 이용하면 됩니다. 서울 부산 간 이동은 국내선 항공편도 있는데 스카이스캔으로 검색해본 결과 10월 26일 목요일에 김포공항에서는 6시 20분부터 20시 20분까지 29편, 김해공항에서는 7시부터 21시 10분까지 30편이 있다고 안내하는데, 항공기 출발 간격이 조금 유동적이지만 횟수 자체는 적지 않고 10월 10일 기준에서 살펴봤을 때 4만원대에 이용 가능한 항공편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륙 후 대략 1시간 전후 만에 도착한다고 하네요. 서울 부산 간 이동은 철도도 있습니다. 가장 빨리 이동할 수 있는 열차는 서울역 착발 KTX, 그 중에서도 수원이나 구포 경유가 아닌 차량편들, 그리고 수서역 착발 SRT입니다. KTX는 총합 49에서 50회 운행하고 있고, 서울역에서 5시 12분부터 22시 27분, 금에서 일요일 한정 22시 48분까지, 부산역에서 월 4시 45분, 나머지 요일 5시 10분부터 22시 10분까지, 수요시간 2시간 18분에서 2시간 53분, 서대구 미경유 기준 요금 각각 59,800원, 83,700원, SRT는 월에서 목요일 35회, 금에서 일요일 40회 운행, 수서역에서 5시 30분부터 22시 40분, 부산역에서 5시에서 23시까지, 소요시간 2시간 10분에서 2시간 56분, 원가 기준 각각 52,600원, 76,300원입니다. 고속버스와는 달리 23시를 넘어서 출발한 차량편이 단 하나도 없기 때문에 새벽 시간대에 이동하려면 고속버스를 이용해야 합니다. 사실 2010년대까지만 해도 고속열차보다 더 늦게 종착역에 도착하는 새벽 시간대에 이동하는 기차가 있었습니다. 하행 기준으로 서울역에서 22시 50분에 출발하는 무궁화호 1227 열차가 있었습니다. 당시 부산행 KTX 23시 막차보다는 10분 빨리 출발하는 열차로 총소요시간 5시간 14분, 부산역에는 4시 4분에 도착했습니다. 심야 고속버스보다도 더 시간이 소요되었지만 28,600원에 이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심야 우등 고속버스보다도 더 저렴하게 이동이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무궁화호 객차 자체의 노후화로 인한 문제나 새벽 시간대 선로 작업시간 확보, 운행구간 단축, 그리고 그 외 안전 문제 등으로 경부선 새벽 시간대 무궁화호는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새벽 시간대 이동은 고속버스밖에 방법이 없어졌기 때문에 무궁화호 요금보다 더 높은 요금 결제가 필요하게 됐죠. 대신 시트 2x1 배열의 우등버스와 프리미엄버스만 운행하기 때문에 다닥다닥 붙어 앉아 이동할 일은 없습니다. 다시 버스로 돌아와서 서울경부 부산 노포노선이 이용하고 있는 부산종합버스터미널과 관련한 이야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현재 미남역 근처에 있었던 부산고속버스터미널에서 노포동 부산종합버스터미널로 이용터미널이 옮겨진 이후 시내에서 부산종합버스터미널까지 이용하러 가는 난이도가 올라갔습니다. 부산종합버스터미널은 경부고속도로 노포 IC와 바로 인접해서 고속버스가 터미널과 IC간 이동하는 데 수월하고 도시철도 1호선이나 시내버스와 바로 연계되지만 외곽에 있는 곳에서 이동하는 거리로만 따져도 그리 쉽지 않습니다. 원래 경부고속도로 노포 IC는 없어서 종점부에도 해당하는 구서 IC를 통해 운행하고, 두실역에서 전 차량이 중간 하차를 했다가 노포 IC가 생기면서 두실역 중간 하차는 일부 차량편만 하는 곳으로 바뀌었습니다. 앞서 소개해드렸던 다른 고속버스나 시외버스 노선들은 상대적으로 모두 부산 시내와의 접근성이 괜찮은 터미널이나 정류소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서울경부와 부산 노선보다 운행하는 빈도가 많이 적거나 천막차 시간의 불리함 등의 요소가 있어 다른 노선들이 운행하지 않는 시간대는 전적으로 서울경부 부산 노선을 봐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철도의 경우도 새벽 시간대에 출발하는 차량편이 없어 이용할 수 없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서울 부산 간 고속열차는 구포 수원을 미경유하는 열차편으로 한정했을 때 소요시간 2시간대로 도로교통편보다 당연히 빠릅니다. KTX나 SRT가 충분히 운행하고 있지만 고속열차도 상황이 전보다 안 좋아졌습니다. 지난 9월 1일에 열차 운행 시간표가 개정되었는데 KTX는 구포 수원 미경유 열차편들 가운데 KTX 산천 총 운행 편수가 늘어났는데, 기존에는 없던 객실 총 16칸 중년 2편이 추가됐지만 객실 8칸만 있는 단편성 운행편도 조금 더 추가되었고, 객실 총 18칸의 KTX 1의 총 운행 편수는 결과적으로 기존 그대로 유지되진 않았습니다.
SRT는 기존에는 없었던 월에서 목요일 전용 열차편이 5개 정해지면서 월에서 목요일 한정 35회로 감회되었고 중형 열차 편수도 휴일 기준 최대 13편에서 경우에 따라 6편에서 8편 정도까지로 감회되면서 탑승 가능 인원수가 감소했습니다. 이 원인은 바로 SRT가 9월 1일에 전라선과 경전선 그리고 포항행이도 각각 2회씩 운행하기 시작한 곳에 있는데 기존 경부선 개통에 다니던 열차 편성을 3곳으로 빼내었다고 보면 편리할 것 같습니다. 총 32개 편성으로는 기존 그대로 열차 편들을 운행할 수 없었기 때문에 경부고속선 동대구 이남에서 이와 같은 결과를 맞이한 것입니다. 개정을 통해 신경주역이나 울산역에 정차하는 총 고속열차 편수가 좀 더 늘어나서 신경주역 승객이나 울산역 승객들과 더 섞여 이동이 하게 된 상황. 가장 먼저 SRT의 신규 320kg급 동력 분산시 차량은 원래 2025년부터 증편 계획이었다가 예비 타당성 조사가 늦춰졌고 2020년에 발주하려 했던 신규 차량의 발주는 올해 4월에야 마무리하면서 정식 증편은 2027년으로 늦춰졌습니다. 수서인 KTX까지 운행해야 한다는 이야기까지 나왔지만 서로의 입장차는 크게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2025년 운행할 계획인 수원발 KTX가 있습니다. 수원발 KTX는 동대구 방향 하루 총 10회, 익산 방향 총 5회 운행을 계획하고 있는데 현 수원 경유 경부선 KTX 운행 횟수보다 당연히 많은 수치입니다. 또 인천발 KTX도 머지않아 운행을 시작할 것입니다. 이들은 모두 특정 지점에서 경부고속선으로 진입해 운행할 것이기 때문에 기존 호남고속선이나 경부고속선 경유 고속열차에게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송역 이북으로 동대구와 익산 쪽에서 가는 모든 고속열차가 몰려들고 포화 수준까지 이르렀기 때문에 포화 억제를 위한 평택 오송 간 신규 지하 노선이 지난 6월에 착공되었으나 수원발 KTX가 운행 시작된 지 약 3년째가 되는 2028년에 개통할 계획이기 때문에 포화 억제를 하기도 전에 수원발과 인천발 KTX로 인한 추가 포화로 감차의 가능성을 전혀 배제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중년시 객실 16칸에 최대 1000명 넘게 태울 수 있는 KTX 이음 320kg급 고속 모델이 지난해부터 제작 공장에서 한기 편성식 나오기 시작했지만 그 사이 신노선을 개통해야 하고 산천형 모델이나 KTX1에 비하면 편성 발주량 자체는 적은 편인데 기존 모델들과 섞여 다닐 것까지 포함한다면 좌석 공급 증가는 일부분적으로만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 부산 간 KTX는 신해운대역 방향에 KTX까지 추가되어 운행 경로 종류가 두 가지가 됩니다. 신해운대역뿐만 아니라 부전역에서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부산역의 경우 서면보다는 부산항이나 남포동과 바로 붙어 있어서 서면 일대에서 기차역과 최대한 강가에 연계 가능한 지점으로 꼽히는 곳이 부전역입니다. 신해운대역과 부전역에 KTX가 정차한다면 해당 일대에서 빠른 이동이 가능한 KTX를 이용하기 수월해집니다. 하지만 알아두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신해운대 부전 정차 KTX는 다름 아닌 원주, 안동 등을 비롯한 중앙선 경유 KTX 이음의 260kg급 준고속 모델로 기존 청량리역에서 안동역까지 운행했던 KTX 이음이 울산의 태화강역을 경유해 운행할 계획입니다. 이곳은 대전역을 경유하는 경부고속선 최대 제한속도 305km보다 느린 열차 모델이자 운행 경로인데 현재 구포 수원을 미 경유하는 KTX의 소요시간은 3시간을 절대 넘어가지 않으나 이미 몇 년 전에 보도자료를 통해 나온 신해운대 쪽 경로 KTX는 청량리에서 신해운대 기준 3시간 만에 운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 부전역까지는 이보다 더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해운대의 경우라면 부산역까지 추가 이동 필요 없이 바로 KTX를 이용해 번거로움을 좀 줄여볼 수 있는 이점이 작용할 여지가 있지만 부전역의 경우라면 얘기가 다를 수 있는데 3시간 초과 중앙선 경유 KTX를 이용하기보다는 3시간 미만 경부고속선 열차를 이용하는 게 나을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고속열차 총 좌석수 감소와 부족 문제를 생각해봤을 때 중앙선 경유 KTX를 통해서 조금이나마 좌석 보충을 해주는 효과는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그 대신 준고속열차 모델과 노선을 이용하는 만큼 길어진 소요시간과 맞바꿀 정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부고속선 오송역 이북과 똑같거나 더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중앙선 KTX는 당장 망우역 서쪽 구간에서 경춘선 열차까지 포함한 여러 종류 열차들이 한 선로로 모여들어 발생하는 선로 포화 문제로 운행횟수 증회에 크게 발목을 잡고 있는 실정입니다. 휴일에도 8회 운행까지만 가능한 실정인 중앙선 KTX가 신해운대 방향으로 운행하는 것은 좋으나 경부고속선 경유 고속열차에 비하면 이용 가능 시간대나 기회의 폭은 크게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망우역 서쪽 구간의 선로 상황이 지금보다 여유로워져야 좀 더 많은 열차편 운행이 가능할 상황인데 인천대 입구 용산 마석 간 GTX-B가 2024년에 착공하고 2030년에 개통할 계획이 있습니다. GTX-B 구간에는 청량리역에서 망우역 구간도 포함하고 있어 KTX가 이를 활용해 운행한다면 망우역 서쪽 구간에서는 광역철도 열차들과 물리적으로 분리될 것이기 때문에 선로 상황은 여유로워질 것으로 보입니다.